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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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목요일에 만나는 다다익송, 이야기도 음악도 다다익송. 오늘은 시대의 굴곡을 노래하는 그룹이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른바 노차사의 한동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령대가 이제 다 고 또래 비슷비슷하시거든요. 네. 반가워들 하실 것 같은데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헌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짧게 네. 아주 임팩트 있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저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첫 앨범이죠. 1집 네. 그 출반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 네. 자리도 또 마련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40주년이요. 네. 네. 저 음반 기억나는데요. 무슨 졸업식 사진 같은 전교생이 그렇죠. 모인 네네. 사진 속에 몇 명의 자리만 빈자리로 블랭크되어 있고 네. 흑백처럼 약간 누리끼리한 그렇죠. 네. 그 앨범. 노란 바탕.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귀한 음반인데요. 그런데 네. 40주년이라. 네, 그러니까요. 야 어떠세요? 맞이하신 소감이. 아, 솔직히는 조금 민망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 40년 동안 무슨 꾸준히 활동을 해온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공연만 해도 상당히 오랜만에 10년이 네, 넘는 네, 네. 세월 만에 지금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따지면 제법 어떤 그 규모가 있는 공연이 네, 네.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80년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산물이고 네. 그 세대의 어쨌든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네.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분한 그런 뭐 호응도 받았고 그런데 이 전통을 어쨌든 계속 이어나간다 네. 또는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연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공연이 이제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 네. 지금 40년 흘러온 노차사 지금 현재 멤버는 몇 명 정도 되세요? 다 그러니까 노차사가 한창 활발하게 네. 이제 활동을 하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중반 활동했던 네. 친구들이 다시 이제 2005년에 다시 모여서 그때부터 그 멤버들이 계속 노차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한 7명의 멤버가 있었는데요. 네네. 뭐 최근에 남자 멤버 한 친구가 좀 부모님 부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같이 활동 이번 공연을 못하고 대신 좀 새로운 젊은 피를 한 사람 또 수혈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슈앤피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공연 티켓을 주셨는데 11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이 콘서트홀에서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가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요. 오후 3시군요. 네, 오후 3시. 이 콘서트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과 함께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차사 이름의 연원부터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직접 지으셨나요? 아 물론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이름의 그 시작을 알리려면 또 김민기 이제 고인이 되신 김민기 선배님과의 또 인연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죠. 네.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네. 굳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대명사로 쓰기 좀 모호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그 김민기 선배님의 가까운 친구셨던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연극 연출가로도 또 이름 날리시고 한국 예종 연극과 교수로 또 재직하셨던 네. 네. 이상호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광고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역시 그분 감각답게 네. 굉장히 오래 사람들한테도 어필하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이름을 저희가 얻게 된 큰 저희가 은덕을 받았죠. 네. 그분으로부터. 평범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요새 줄임말 많이 쓰지만 사실 줄임말의 원조는 노차사였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자, 그럼 노차사가 배출한 걸출한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물론 네네. 뭐 실력은 더하시지만 무명으로 계신 분도 계셨고 네. 일단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분들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뭐 무엇보다도 또 고인이 된 그 김광석 씨 아, 네. 맞아요. 가 노차사의 아주 초창기에 네. 그러니까 노차사 1집에도 가수로서 참여했고 어떤 노래를 불렀나요? 1집에서? 그때는 이제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합창. 아, 네. 그리고 또 노차사 음악의 특징이 네.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 합창 멤버로서 그렇게 참여했고 사실 노래를 찾는 사람도 1집 음반이 나온 이후로 별다른 활동은 없었습니다. 네. 이미 네. 그때 뭐 군사 권위주의 정권, 네.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였고 그런 시절이었고 사실상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집조차도 만들어는 졌지만 별로 유통도 못되고 그냥 음반사 창고에서 거의 사장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87년 6월을 거치면서 그 공연을 듯이. 네, 네, 87년 가을에 네.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걸고 첫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무대에 김광석 씨가 섰었죠. 그리고 네. 아마 한 1년 안 되는 세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초창기에 같이 공연을 같이 하고 그런 네. 활동을 했었고 김광석 씨가. 네. 그다음에 권진원 씨가 또 있죠. 살다 보면 부르시는. 네. 살다 네. 보면 네. 권진원 씨가 또 한 2년 정도 저희들하고 한 1년 네. 반 정도 해서 네. 2년 정도 되는 시간 같이 활동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안치환 씨 역시 같은 분들이 예. 저희 이제 작곡 창작자나 예. 또 연주자 가수로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네. 다른 분들도 저는 정말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긴 한데 일단 노차사의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된 곡은 아무래도 이거 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4개 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 중에서 4개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노차사의 한동원 대표와 함께하는 다다익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 사계 들으면서 이게 네. 그거잖아요. 그 시대 이제 우리 의리공장에 근무했던 이제 그 여공.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비하 발언이죠. 공순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사실 여성 근로자들 우리가 정말 근데 그 존재 가치를 깨워주는 그 노래가 사실 된 거죠. 미싱이라면 잘 모르지만 사실 재봉틀이잖아요. 공업용 재봉틀을 제가 미싱이라고 하는데 참 그때 그 시절 기억과 추억이 다 소환됩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그 우리 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노래도 하셨습니까? 제 경우는 노래 참 거의 그냥 아마추어로서 네. 대학 때 이제 그 노래 팩. 서클이죠. 그때는 노래 서클이라고 했는데 서클이죠. 이제 네. 요새는 뭐 노래 동아리 내지 노래패라는 네. 표현이 일방적이지만 그때는 이제 노래 서클이라고 했는데 뭐 그 시절에 이제 좀 약간 아마추어 싱어송라이터로 그럼 음반에 뭐 그때 좀 무대 학교에서 뭐 아. 공연에 서고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럼 노차스 네. 음반은 참여 안 하셨나요? 네네 음반에는 참여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때 메아리 시절에 같이 아. 했던 메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노차스 3파 그렇군요. 삼파역이고 뭐 그의 주역이었죠. 네. 네. 그러면 결성 당시에 뭐 일화가 있다면 짧게 좀 듣고 싶은데요. 메아리 패들이 야 이거 해보자 이래서 우르르 달려드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제가 뭐 한국에 부재했던 때여서 네. 그거를 1인칭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그 같은 우리 지인 특히 그 성공회대 그 김창남 교수의 이제 글을 얘기를 그 한다면. 그때 역시 그 김민기 선배님이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아. 이제 해화동에 와서 그 연극연출가 김성만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신데 네. 그분하고 뭐 어린이 뮤지컬 그리고 맞아요. 음반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이제 사무실 만들 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둥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대학에 있는 노래패 내지는 노래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네. 모여서 교회를 하던 중에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음반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네. 이제 공연 자체는 이제 87년에 3년이 아, 지난 후에 이제 8월 그러니까 6월 항쟁 지나면서 어떤 합법 공간에서 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운동가요 네네.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겠다 활동할 수 있겠다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죠. 네. 사실 축제 때마다 불려 다니셨기 때문에 엄청나셨을걸요. 네, 그때는 예. 그때는 정말 공연 많이 수요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네. 무대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좀 각자 그 이제 연세도 좀 있고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콘서트 하려면 연습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진짜 좀 어려운 시간 좀 맞추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 부분이 큰 어려움이죠. 네. 네. 음악을 생업으로 하는 멤버는 사실 딱 한 사람이고요. 아, 네. 소위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아, 네. 나머지 멤버들은 한창 노차사 활동할 때는 다 노차사를 그 무대에서 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실력을 네. 가진 자질을 가진 멤버들이 많은데요. 네. 다들 이제 뭐 생업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 네. 이제 음악이 연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네. 또 나이가 나인 만큼 네. 나이가 들면서 다 50대는 뭐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그런 그 부분도 많고 대소사 챙길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 아. 그래서 한 3월부터 해서 야. 워크숍 한 석 달 정도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네. 한번 이 노래 저 노래 물러보면서 어떤 노래를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네. 특히 새로운 노래들은 좀 어떤 거를 시도해볼까. 그걸 한번 좀 시금석 같은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부른 이혜원님을 팬인데 가면 볼 수 있겠네요. 아 이번에는 그 안 나오세요? 네, 이혜원 씨는 자기 개인으로 저런 주로 재즈싱어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아 있고. 그럼 업으로 하신다는 분이 그분 아니요 저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공연 음악 감독을 맡은 신지아 씨라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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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광고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목요일 코너 다다익송 노래를 찾는 사람들 40주년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80년대 학번입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래로 그 이른바 이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대중화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레이디에 살아남은 우리 노래 그룹은 노차사가지 정말 유일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노래방에 가더라도 아직도 노래방에서도 노차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중화에 성공하고 국민의 인식과 함께 오래 갈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노차사 음악이 80년대라는 네. 시대의 산물이고 네.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 그때를 겪어왔던 그 수많은 분들의 네. 어떤 열망이나 그러한 것을 담은 노래들을 또 좀 음악적으로 좀 완성도 있게 네. 그 만드는데 만든 그런 노래 집단이라서 네.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노차사만 무슨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찬이신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노래하는 그 집단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기억된 것은 그 80년대 시대 정신을 담은 네. 이미 음반으로 나오기 전에 대학가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네.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졌던 노래들을 네. 담은 음반을 통해서 또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식 음반이 몇 집까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낸 음반은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곡들로는 다섯 개의 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1집부터 4집 그리고 10주년을 맞아서 10주년 기념 음반 네. 그렇게 다섯 개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뭐 베스트 음반이라고 네. 하는 그런 그 선집 네. 노래 모음 음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곡들 중에서 뭐 저마다 좋아하는 곡이 다를 거고 대중적으로는 아까 4개가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대표님은 어떤 곡을 으뜸으로 치시나요? 아니 어떤 노래를 뭐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표가 아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네,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면 저는 그 이 집에 실린 이산하의 이산하의 장중하죠 노래가 4개 정말 네. 훌륭한 노래고요 네. 그날이 오면 그날도 역시 그렇죠. 그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렇죠. 노래죠 네. 그리고 뭐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3집에 귀례 이야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상경한 그 여공의 이야기. 네.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네. 그 노래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1집에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하고요. 2집으로 기억하는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건 이제 4집에 있는 아, 그리고 동지를 위하여는 2집이죠. 동지를 위하여는 2집에 네.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성 혼자 쫙 끌고 나가는 거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 아름다운 노래들이죠. 멋지죠. 네. 아유, 정말. 노차사의 공연을 얼마 전에 그 열린 음악회에서 최근에 한 건 아닌데 노차사 40주년 기념이어서 그런지 다시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미 이제 중년이 그렇겠군요. 되신 네. 분들의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지금 다섯 개 판이면 다 LP판도 있을 테고. 맞아요. 그때 10년 10주년 정도면은 LP판 나올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 1집부터 4집 네. 그 10주년 기념 음반은 빼고요. 네. 그 네 개 음반을 LP로 복각을 해서 한 예. 2년쯤 전에 박스셋으로 네 장짜리 LP 박스셋으로 한정판으로 한번 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주제로 한번 해서 그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도 진짜 굉장히 요즘 감성에 소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계획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한번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시죠. 그건 뭐 제가 계획할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몇 년 전에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접촉한 적도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40주년 기념 공연 즈음에서
노차사를 소재로 한 또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네. 그런 다큐를 제작하겠다는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나타나서 네. 좀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 중이에요. 아, 진행 중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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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7년 정말 뭐 격동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네. 사람들의 어떤 분출하는 마음을 노래에 잘 담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뭔가 갈 길이라든가 설 길이라든가 존재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희미해진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예. 됐고요. 예.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음악 역시 대중음악 일반 처럼 시간이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호응하는 그런 그 강도 자체도 약해지고 또는 시대적인 어떤 연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계속 당대하고 좀 호흡하고 그때의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해내는 그런 작업이 좀 부끄럽게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노차사 노래를 좀 더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니 개인적으로 제일 꼽고 싶어 하신 이산화의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이 집 가운데에서 이 산하에 들려드렸습니다. 노차사의 시대에 따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계속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차사를 기대하는데, 공식 음반 4집까지 그리고 기념 음반 1집, 그러니 공식 음반 5집 언제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번 공연 이 결과를 좀 보고 네. 성과를 보고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이게 4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건 하지만 어떤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고 네. 좀 이 지금 준비하는 대로 그 결과가 좀 잘 나오면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 어떤 축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5집 음반, 새로운 음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곡들도 조금 새로 찾은 노래들도 있지만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더 찾아야 되는 노래들도 있으니까요. 공연을 네. 좀 해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일 이제 5집 하신다면 어떤 좀 뭐 시대정신이랄까 아니면 메시지 갖고 싶습니까? 참 그게 이제 80년대하고 달라서 너무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싸워야 될 대상이 명확했고 네. 하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다들 행복하신가 네. 편안하신가 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네. 물질적으로는 그때와 비교할 수 할 수 네. 없을 정도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네. 또 그건 자랑스러운 네.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건 직장 다니시는 네. 분들이건, 아니 심지어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또 뭐 소위 얘기하는 자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들의 한번 내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떨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속살 네.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담아내는 그런 노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가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에 노래고 이게 음악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로 좀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았네요. 다다익송 오늘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한동원 대표와 함께했고요. 11월 2일과 3일 양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40주년 기념 공연을 갔습니다. 우리 한 대표님 보내드리고 이따 끝곡으로는 끝나지 않은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